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크래프터의 프리런칭 프로젝트 모델 중에 하나 마이노의 올코아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크래프터에서 이번에 새로운 기획으로 프리런칭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통계타 이야기를 포함한 몇 군데 매장에서 이제 선 공개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크래프터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예전에 크래프터에서 마이노라고 하는 미니게타 모델을 출시를 했었는데요. 좀 더 다른 스펙으로 새롭게 개발된 마이노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. 이 기타는 코아라는 목재로 제작이 된 기타인데요. 상판에 이제 솔리드, 원목 코어가 사용이 됐고, 축구판에는 이제 합판으로 똑같이 코어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. 근데 이 코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 코어라고 하는 목재는 보통 이제 하와이언 코어예요. 이 하와이언 코어는 목재에 구분해서 보면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할 때는 아카시아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목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목재가 뭐 오스트레일리안 블랙우드 아니면 타스메니안 블랙우드 이런 목재인데, 그 오스트레일리안 블랙우드라고 하는 그 목재도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예요. 그래서 실제로 결이 좋은 애들을 보면 그 하와이언 코어와 오스트레일리안 블랙우드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. 이 목재가 아카시아 코어라고 해서 이제 크래프터에서 사용을 했다고 공개가 됐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하와이언 코어는 아니고, 이제 이 목재는 그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인데 대만 지역 쪽에서 생산이 된 나무라고 해요. 특징적인 부분은 요 대각선으로 깎여 있는 이 부분이죠. 보통은 이렇게 직각으로 딱 일반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를 걸고 이렇게 기타를 치실 때 장시간 치시면 여기 이렇게 자국이 보통 나고 뭐 눌려서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라거나 아프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아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팔을 얹고 연주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작된 공법입니다. 베벨드 암레스트라고 하고요. 그리고 상판 위에 브릿지, 그 위에 지판재들은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브릿지의 브릿지 핀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그냥 까만색 에보니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. 그 앞에 새들, 그리고 이 너트는 이제 PPS라고 하는 고압축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좀 고급 소재 중에 하나로 유명한 터스크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고압축 플라스틱과 성질이, 소리 성질이 아주 비슷해요.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, 소리 밸런스 자체는 이제 고음역대가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의 소리지만 음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지판 위에 인레이가 목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박혀 있고요. 특징적으로 12프렛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인레이가 박혀 있어요. 이 위쪽에 헤드에 보시면 헤드 앞면에 무늬목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크래프터 로고, 그 옆에 꽃 모양의 인레이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. 이 헤드 쪽 인레이들도 목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헤드는 이제 슬로티드 헤드라고 하죠.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. 다들 알고 계시는 클래식 기타 스타일의 헤드잖아요. 이제 통기타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클래식 기타를 기반으로 해서 개량이 되고 발전해온 악기이기 때문에 좀 옛날 기타 컨셉의 그런 기타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디자인적으로 그냥 이 헤드가 더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제조사에서 가끔씩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옆에 이 튜닝 머신은 마찬가지로 클래식 기타 스타일로 옆면에 이렇게 튜닝 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 색깔이 좀 색바랜 황동색 같은 느낌의 그런 튜닝 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 크래프터 프리런칭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델들은 다 공통적으로 DS2라고 하는 이제 크래프터에서 자체 개발한 픽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새들 밑에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는 이 피에조 방식과 이 안에 보이는 구스넥 마이크를 사용한 이 마이크 소리 두 가지를 섞을 수 있는 그런 듀얼 소스 방식의 픽업입니다. 기존에 보통 크래프터 모델들이 이쪽 위치에 커다란 온보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잖아요. 그 온보드 픽업보다 뭐 소리에 대한 세세한 조절은 사실 하기 어렵지만 음질 자체는 한 단계 더 위에 좀 더 고급의 음질을 들려줄 그런 픽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뒤쪽에 보시면 이 스트랩핀, 그리고 이 엔드잭, 그리고 이 배터리 케이스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뒤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미니 기타들은 기본적으로 뭐 정상 사이즈 기타들보다 소리가 좋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거나 해서 체격적인 문제로 정상 사이즈 기타를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메인 기타를 이미 갖고 있고 휴대용으로 좀 더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여행용이라거나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 때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픽업이
예전의 픽업보다 좀 더 고음질을 낼 수 있는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타 자체의 소리는 정상 사이즈 기타보다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픽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상당히 좋은 음질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다 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1분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